네트워크의 명품 시스템의 걸작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의 월드 위너스 그룹 11월의 1박 2일 세미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여러분들의 명품 MC 정타민 정민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미나 오셔서 좋으신 분만 소리 질러! 더 크게! 자, 1박 2일 동안 이 열정 유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식사 맛있게 제때제때 배고프지 않게 식사 대령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열정으로 월드위너스 그룹의 1박 2일 세미나 힐링의 세미나 함께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네. 눈치채신 분들 계세요. 오늘 제 손이 유난히 예쁘다는 걸. 값 좀 나가는 것들 좀 꼈습니다. 블루 이상만 할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 아직 못해요. 예쁘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브랜드 이름을 정확히 아시는 분. 네. 우리 본사 직원 탈락 또. 듀 FNT라고 하는데요. 우리 대표 배우 누구 있죠? 조지자 말고요. 대표 배우 김희선 씨가 착용해서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했던 이 다이아몬드와 실리콘을 배경으로 한 아주 셀럽들이 많이 착용하는 반지인데요. 김희선 언니한테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면 14만 원이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최저가. 정미진 언니한테 물어보시면 6만 6천 원에 BV6포인트라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손목까지도 블링블링하게 책임져드린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 월드위너스 그룹의 1박 2일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룹의 수장이라고 하는 한 분의 역할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위대한 월드위너스의 이 대형 함선을 지휘하고 계시는 훌륭한 리더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Heart of Secret, Crown Ambassador, Crown Royal 함께 외쳐볼까요? 자, 다같이 정! 희자! 지금 벌써 시작인데 거의 다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제가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대단들 하세요. 정말 대단하시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꿈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라오기 잠깐 전에 제가 몇 번째 세미나인가 잠깐 제가 횟수를 봤어요. 제가 아직 만 5년이 안 됐습니다. 제가 2014년 4월에 동학 산장에서 20명으로 출발했거든요. 오늘 세미나가 56번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박 1일 세미나 20명이요. 지금 현재 6군데에서 거의 5,000명이 옵니다. 한번 박수 한번 크게 칠까요? 네. 더 크게 치세요! 네.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으세요? 네. 네! 정말 부자 되고 싶으세요? 네! 지금부터 내일 12시까지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1박 2일 동안 시간만큼은요,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 투자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 투자하셨는데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특별하게 정말 본사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전 임직원분들이 다 오셔서 우리 감사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크릿 역사상 1박 세미나예요. 본사 임직원분들이 대표사님을 다 오신 게 처음이에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요. 다이아몬드부터 크라운 로얄까지 꼭 최고 직급자분들 다 참석하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함께 부자 되고 싶어서 여러분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셨는데 분명히 이 자리는요,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첫 시간부터 내일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는요, 경청하시고요. 강사분들이 강의하시면 정말 집중해서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네트워크사만 23년째 진행하면서 이렇게 시크릿처럼 최고의 회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과거에 A사 18년 경험도 있고 또 투자업으로 도움도 해봤고 쓰리잡도 해봤지만 이렇게 대단한 회사는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처음 오신 분은 최고의 회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마케팅, 최고의 시스템, 최고의 리더들과 최고의 회사 임원진분들과 같이 한 배를 탔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1년만 이 세미나에
한 달에 한 명씩만 초대하시면 여러분 1년 후에는 여러분의 꿈을 모두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